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이때 이내 씨를 도와줄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살림의 고수 현미 씨인데요. 그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샤워기. 과연 고수의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먹고 힘드시죠? 사례자님 댁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세제보다는 식초를 사용하시면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청소하실 수 있으세요. 쉽고 안전한 욕실 관리 비결은 바로 식초!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섞어 내용물을 담가두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1시간 정도 불려준 후에 보이는 부분은 솔로 깨끗하게 닦으시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식초물로 살짝 흔들어서 씻으면 깨끗하게 세척하실 수 있으세요. 식초의 산 성분으로 오염물질 제거는 물론 소독 효과까지! 청소 확실히 한 것 같은데 이제 끝인 거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바로 잔류 염소 제거하는 건데요. 염소는 가정으로 상수를 공급할 때 오염되기 쉬운 물을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량의 잔류 염소는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더라도 잔류 염소가 제거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고민하는 이내 씨를 위해 고수가 준비한 특급 선물은 바로 필터 샤워기! 서로 다른 필터를 이용해 불순물은 물론 체내에 잘 흡수되는 잔류 염소를 제거하는 게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 고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내 씨도 수돗물 걱정 덜 수 있겠죠? 피부가 조금 더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또 저의 가족 안전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수돗물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피부 건강이 걱정된다면 잔류 염소와 불순물 관리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